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요,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이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첫째, 비형 간염, 둘째는 C형 간염, 셋째는 술 많이 드시는 분, 즉, 알코올에 의한 간염이고요. 네 번째가 지방간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간암에 걸릴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간질환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염이건 간경화건 아니면 간암이건 간에 많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검사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영상검사, 즉 초음파나 아니면 CT를 해보면은 그 간의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웬만큼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것이 답입니다. 간염 보균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하거든요. B형 간염을 예로 들면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일반인들에 비해서 간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나 높습니다. 우리가 이 100배나 높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높은 수치냐면은 보통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이 폐암에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담배 피신 분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한 일반인들보다 열몇 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배가 높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환자들 중에서도 간염을 오래 앓고 그리고 심하게 앓고 그리고 간경변까지 갔으면은 그러면 간암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도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적절한 약을 써 주시면 되고요. C형 간염도 B형 간염 못지않게 그렇게 간암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성 간염이나 또는 지방간 갖고 계신 분들의 일부가 이 간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술을 갖다가 절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만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뇨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적절하게 함으로써 간염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암은 초기나 웬만큼 진행될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미 간암이 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주된 증상으로는 배가 거북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이 복부에 어떤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배에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암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분들이 대개 한20% 내외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검진도 안 하고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던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렇게 수술이 가능할 확률이 적지만 문제를 미리 알고 꼬박꼬박 정기적인 검진을 했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거의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이 이제 수술이 가능하지가 않더라도 하여튼 일찍 발견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 늦게 발견되면은 그러면은 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고 치료 성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조기 발견이 그것이 관건입니다.